아, 저번 주에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고, 이제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대학원이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격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해보려고, 일단 이번 주 하고, 또 다음 주 쉬고, 뭐또 크리스마스 때좀 한번 해보고, 그냥 또 할까 해요. 저는 뭐, 정말 뭐 두세 분? 한 분만 오셔도 너무나 좋고, 또 소수의 분들하고 대화를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좀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로 보이기에는 모르겠어. 저 포함 여섯 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다섯 분 정도 와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앞으로도 좀 해보면서, 날짜가 언제가 괜찮고, 뭐, 시간 언제가 괜찮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혼자 좀 조절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엔간하면은 좀 시간이나 날짜들 최대한 좀 지정된 날짜로 해야,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고, 저도 좀 루틴 지킬 수 있고 한것 같아서. 네, 그냥 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또 질문 주시면, 또 저희가 얘기도 해보고, 같이 얘기도 할수 있고. 아이고. 하하님, 안녕하세요. 그때 저번 주에 오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셨네요. 외로운 노동자님, 와, 대학원.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근데 진짜 제가 겸손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제 블로그라든지 좀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빠가여가지고 원래가 DNA 자체가 조금 무식해가지고 대학원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네, 돈 공부 이외에는 별로 뭐 재밌는 걸잘 모르겠어요. 막 대학원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그래도 아직은 월급을 받는 개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딱 거기까지만 할수 있을 이, 이, 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석사를 하고 있긴 하고요. 뭐 지금 졸업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제 졸업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졸업시험 딱 하나 남았어요. 세개 중에 두 개는 이미 통과했고 하나 남았는데 이게 또뭐 저한테 어려워가지고 제가 원래 문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문과에서도 저는 똥과예요. 잠만 잤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배우는 게 이제 약간 이과 계열인데 뭘 모르겠어요. 뭐 원소 주기율표부터 해서 무슨 뭐 방정식에 무슨 뭐 미적분 좀 나오는 것 같고 무슨 전 수학은 그냥 1 플러스 n으로 끝났거든요. 옛날에 전 교육이.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똥줄 타가지고 제가 평소에 하던 뭐 블로그 뭐 이런 유튜브 라이브 또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N잡들 등등 조금 그 빈도수를 낮추면서 네 빈도수를 낮추면서 제가 좀 지금은 좀 대학원 전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양님, 양주현? 양주현? 주현 선생님, 그쵸? 제가 아는 주현 선생님 맞으시죠? 네. 나이트 근무 감사합니다. 아유, 뭐또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뭐저 같은 놈 방송 또 들여와주시고, 진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뭐라고. 외로운 노동자님도 나이트킵 시작하셨군요. 그럼 뭐, 보통 나이트킵이면 보통 이게 요양병원이 많으신가요? 아마 그렇겠죠? 근데 참 저는 진짜 사실 마취과를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임상에서도 나이트를 몇번안 해봤고, 야, 근데 이 나이트는 정말 쉽지 않은데, 거기다 나이트킵까지 하시니 정말 이건 리스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경제 공부 어려워요. 맞습니다. 돈 공부 뭐부터 해야 되나요? 아, 참 어려워. 낭랑소년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야, 이거 어려워요. 조금 너무 그 뭐랄까, 광범위한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돈 공부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원래 전 작은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뭐부터 해야 되냐 말을 하면은, 전 정말, 돈에 대한 마인드부터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0원, 뭐 1000원을 되게 아까워하거나, 뭐 그냥 막 이렇게 좀, 그냥 쉽게 해서 막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100원 그까짓 거, 뭐 1000원 그까짓 거. 근데, 정말 우리가 100원 1000원 없다 죽진 않죠. 근데, 그 100원 1000원을 다루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저는 돈은 인격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나이가 많다 해서, 나이 어린 분들, 뭐 나이가 많은 분들, 이렇게 뭐,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돈도 똑같다 생각해요. 돈을 100원을 무시하고 1000원을 무시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정말 리스펙하는 마인드, 100원 하나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인드부터 중요한데, 일단 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몸으로부터 가장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근검절약부터가 돼야 돼요. 근검절약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땐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조금 찌질할 수는 있지만,
저는 돈을 옛날에 어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금 뭐 되게 근검절약하고 좀 찌질했냐면, 옛날 기억나는 거죠. 중2 때막 친구들하고 영화관 가서 이제 영화관을 가잖아요. 영화관을 가면 푸드코트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2 때 어린 나이에 애들은 다 푸드코트 가서 엄마 아빠 용돈 받아서 이렇게 뭐 부대찌개, 뭐 김치찌개 사 먹을 때 저는 집에서 치킨너겟하고 밥을 도시락 싸갔어요. 치킨너겟하고 밥만 싸갔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밥을 시키면 거기에 이제 뭐 김치나 이런 콩 이런 게 반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뺏어 먹고, 그렇게 해서 또뭐 5,000원을 아끼고, 또 대학 때뭐 커피 마실 돈 5,000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건 조금 찌질하긴 하지만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남이 먹던 그 트레이, 그빈 트레이 있던 커피를 제 책상에 갖고 와서 그냥 그렇게 두고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했었거든요. 저희 돈은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정말, 네, 근검절약이라는 마인드로. 그리고 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사실 스타벅스가 근데 뭘 시키지 않아도 앉아 있는 게그 스타벅스 룰상, 폴리시상, 그러니까 절차상 가능은 하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이제 눈치도 보이고 매너상 이제 좀 그런 어떤 좀한게좀 어떻게 보면 좀 찌질했죠. 네,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조금 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항상 네이버 경제라든지 그런 뉴스를 항상 보고요. 항상 정말 경제와 내가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 지금도 미국 금리가 높고, 뭐 지금 연준이 무슨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금 2%까지 낮추는 게못 보면서,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게 금리와 중요하고, 왜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등등. 그러니까 내가 그냥 관심이 가야 돼요. 관심이 가야 되고, 저는 어쨌든 정말 경제적 자유라는 최종 꿈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강한 목표를 갖게 되면 좀 저절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너무 이게 또 길게 얘기 못 들어서 또 죄송해요. 낭낭소년님 안녕하시고요. 현정아투님 안녕하세요. 나반의 3기 언제 모집하냐고요? 아, 네, 뭐 아직 생각은 안 해봤지만요. 제가 1기를 만들고 2기를 만들 때까지 딱 일주일 정도 걸렸지 않나 싶어요.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또 대학원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저 또한 대학원 한다고 해서 이 하루에 뭐 2분, 3분, 5분 이 글쓰기 하는 거, 미루고 싶지 않고, 아, 지금 제 앞에 스톱 있으면 좀 제가 한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쪽 가방에 있는 것 같아서 가져오기가 좀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글쓰기, 네. 글쓰기, 정말 단순한 글쓰기입니다.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글쓰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하게 돼요. 많이 쓰게 되면 많이 읽게 되고요. 많이 읽게 되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작을 중요하고, 그 작은 시작을 실행하는 거, 생각과 정말 실행할 때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저 또한 1주차, 그러니까 1기를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7주차 그래서 하고 있고, 제 어떤 플래너가 하루하루 이 빼곡빼곡하게 어떤 저의 감정, 저의 계획, 저의 목표가 쓰여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모야모님,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무슨 얘기 나오나요? 아, 일단은 사실 뭐, 딱 정해진 주제는 없습니다. 뭐, 제가 아직은 뭐 대단한 그런 뭐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정말 뭐 소소하게 이렇게 한뭐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오셔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하고, 뭐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앞으로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뭐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계속 시행해봐야, 실행하고 도전을 해봐야, 아, 어떤 거 좋은 거는 그대로 이어가고 나쁜 것은 배우고, 제가 실행을 해야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주제를 두고 싶지 않고, 주제를 주면 너무, 네, 안 그래도 별로 사람도 없는데, 네, 또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또 필요한 주제는 다 다르니까요. 괜히 좀 불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또 오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모든 게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조금 이제 나눠서 얘기를,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노동자님, 내 영어 공부하려고 낙힙 들어왔어. 아하. 네, 내년에 종병이나 대병문 두드려 보려고요. 지금 불취업이더라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학생, 뭐,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낙힙을 한다는 얘기는 간호사신데, 불취업이라는 얘기는 뭐 약간 빅5 이런 걸 준비하고 해서 잠깐 쉬어가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쉬어가는 단계이신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근데 한국에서 뭘 하든, 와, 외국 가서 뭘 하든, 네, 영어 공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 해가 될 리가 없어요. 내가
꼭 뭔가를 위해서 영업을 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설령 내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를 생각하고 영업을 했는데 그걸 설령 이루지 못하더라도 영업을 내가 해두면, 그러니까 내가 10을 보고 영업을 해두면 뭔가 그 영업을 함으로써 7, 8이라는 걸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목표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뭐 대병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꼭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영어를 잘해서 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해도 영어를 잘하면 좋고요. 뭐 간호사가 돼도 영어를 잘하면 더 길이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운동,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해가셨으면 좋겠고, 영어 또한 또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뭐야, 언니, 박효신 닮았다고요? 아유, 저 여기 8분밖에 안 되시긴 하지만, 좀, 예, 너무, 아, 저야 감사하지만, 좀, 욕먹을까봐, 요즘 또, 좀 턱선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어쨌든,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고민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전 최대한, 그래도, 뭐, 너무 이렇게, 네, 뭐, 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면은, 그래도 최대한 제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그냥 댓글 계속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모야모님, 뭐, 여기 지금은 또 댓글 먼저 다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선착순이니까, 네, 한번 말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모야모님, 네, 34살이고, 네, 저는 34살이고, 이번에 수시 전문대 졸업자 전형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인지도 모르겠는 이런 뜻 같은데, 전문대 합격했는데, 다들 지방에 높지 않은 대학이라도 4년제 가야 한다는데, 불취업이라서 더더욱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공부한다는 게. 34살이라면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 나이로 저랑 똑같거든요. 제가 89년생이기 때문에, 저랑 뭐 동갑이시거나 뭐한살 차이? 뭐 이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 기준으로, 요즘 모든 학교는 다 결국 4년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대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대학병원이 있는 4년제를 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기 대학병원이 있는, 자대가 있는 4년제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어차피 지금은 3년제가 없거든요? 이제 바뀌어서.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가 3년제가 있었고, 자대가 없는 4년제가 있었고, 자대가 있는 4년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국 다 4년제인데, 4년제라도 해도 이제 우리가 눈치상, 아, 저 학교는 원래 전문대였고, 이 학교는 자대가 있는 병원이었고, 다 아니까 그런 건데, 조금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근데 이제 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탈임상이나 취업할 때 전문대 출신과 4년제 출신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아예 없다고 또 제가 뭐 장담드릴 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애매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대를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재입학을 해서, 저는 이제 포천에 있는 경복대학이라는 데를 옛날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공팔학번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재입학을 다시 해서, 그러니까 자대가 있는 대학병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 근데 확실히 환경은 달라요. 환경은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취업할 수 있는 성공률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자대가 있는 4년제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 자대가 있는 4년제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고 더뭐 빅5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3년제 전문대가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아요, 진짜. 더 가능성이 낮고 확실히 4년제는 저 같은 경우 3.53으로 빅5를 결국 지원했고 운이 좋아서 됐어요. 총 6개를 냈었는데 5개 중에 서류를 떨어졌었고 딱한 개가 서류 붙었는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서 그걸 최종 합격까지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3.53에 제가 4년제 자대를 다니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드려요. 제가 원래 다녔던 전문대에서 3.53이었으면 아예 원서 자체에서 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빅5가 목표라면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차별이 없다고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또 차별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뭐 자대인 사람들 그냥 더뭐 뭐랄까요 더 조금 좋은 건 있겠지만 굳이 뭐 차별이 있다고까지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고요. 네. 네.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당연히 전문대보다는 4년제 간호대학, 대학병원이 있는 자대가 좀 나은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미국을 갈 거라면요, 선생님.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해외를 가는 데 있어서 뭐 학교나 병원 이름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2, 300병상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어떤 과가 중요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ISU가 가장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외국을 가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살리는데 가장 좋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외로운 노동자님. 네, 저는 26살인데 지금 다시 대병 종병을 가서 3교대를 해야 하나 싶기는 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외로운 노동자님, 아까 이제 제가 아까도 궁금해했지만 나이트 킵을 뭐 어떤 그러니까 전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모르니까요. 제가 사실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좀 기본 베이스 설명이 좀 지금 네, 조금 제가 다알 수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왜 나이트킵을 하시는지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뭐 임상이 몇년 차인지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네, 모현무님, 저 졸업하면 40살인데, 아무리 자대 학교라고 해당 병원에 고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현무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안 되고, 뭐, 되고는 없어요. 모현무님. 제가 감히 어떻게, 안 됩니다. 뭐,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될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안 돼, 그 어차피 그 여러 모야무님 지금 아무리 백날 첫날 지금 고민을 해도 그러니까 모야무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여러분 모야무님. 확언을 내한테 자신감을 주세요. 확언을 네 만드세요. 난 반드시 해낸다.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 해봐야죠. 지금 하지도 않고 뭐 자꾸 뭐 계속 불안해한다고 뭐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 불안감을 없애려면 실력으로 계속 그냥 내 잡생각 안 들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 쌓인 게 축적이 돼서 저 모야무님이 나중에 미국을 가시든 한국을 가시든 정말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꼭 무슨 뭐 대병이 인생의 정답도 아니고요. 지금 학생 때는 뭐 대병 가면은 뭐 인생 뭐 역전될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야무님. 진짜.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욜로님, 경찰병원 같은 국립병원 간호사 편하잖아요. 뭐, 저도 뭐, 경찰병원에서 일하보진 않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당연히 임상이 있는 간호사들, 어떤 3교대 하는 대병이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정말 국립병원? 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특히나 경찰병원 같은 어떤 좀 근무원 병원이라든지, 그런 경찰병원 이런 데면은, 확실히 일반 임상, 정말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보다는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4년제 병원과 전문대 출신이 연봉 시작이 다르다 들었다고요? 모야무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문대가 없어요. 지금 무슨 저 솔직히 지금 좀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3년제가 없어요. 대한민국 다 바뀌었어요 4년제로.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왜 자꾸 4년제랑 전문대를 다르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미국에서 그두 학교의 출신 연봉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조금 너무 이렇게 카더라 소식을 듣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나무님 안녕하세요. 나무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21년도에 ISOS 인터뷰 받다가 크게 말아먹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면접이 너무 무서워졌군요. 영어 공부에 길을 잃었어요. 아, 어렵습니다. 일단 ISOS라고 하죠. ISOS라는 회사를 아시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에 관심이 많고 그래도 리서치를 좀 하신 선생님 같아요. 왜냐면 사실 ISOS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면접까지 봤다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하고 또 도전도 해보시고 그리고 트라우마 생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 한국인.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뭐 트라우마 생길 거 없어요. 못해도 부딪힌 거. 저는 진짜 나무님 칭찬해요. 왜냐면, 아니, 그 도전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알면서 도전했잖아요. 왜? 도전해본 사람과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갭이 어마어마 차이가 나요. 나뭇잎이 이번에는 깨지고 무너졌지만 두번 했을 때, 세번 했을 때더 편해지고 내가 다음에는 뭘더 보완해야 될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번에 깨진 경험 갖고 더 정신 차려서 아, 이번에 그 오히려 동기부여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다음엔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어떻게 영업을 해야겠다 플랜 세우셔서 생각은 짧게 하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방법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이것도 실험해보고, 이것도 실험해보고, 뭐가 됐든 꾸준히 하다 보면 나한테 알맞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요. ISS 면접 보시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진짜, 저는 이제 군산 미 공군부대 간호사로서, ISOSO랑 이제 협력하고 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쪽은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어떤 이제 보험을 이제 책임지는 어떤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환자를 이제 한국의 로컬 병원에 보낼 때, 저희가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ISOS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 정말 저는 인생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투자도 할수 있다고, 그쪽 지역의 병원에 가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민되신군요. 일단 뭐 부모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하님 부모님을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정답은 없죠. 뭐 저도 저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부모님께서도 생각이 맞을 수 있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회의했을 때도 회의가 아니죠. 그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빅5로 굳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저는 그냥 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쉬워요. 하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신경전사를 할때 매를 크게 맞아야 돼요. 내가 빅5에서 한번 있어 봐야 이 바운더리, 이 자체, 이 환경이 나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딜 가도 설치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냐면 이미 빅5에서 정말 힘든 임상을 견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고, 정말 진짜, 정말 너무 힘들 정도 많았지만,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시간을 버티면서 인내심도 늘고, 인생 경험도 늘고, 저에게 어떤 진짜 인내심과 어떤 안 보이는 내면을 굳게 해준 힘을 준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부모님, 그 하하님의 부모님과 좀 다른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른 지역에 좋은 아파트 있다고 쳐요. 근데 수도권에 있다고 다른 아파트를 뭐 관심을 안 가, 못 가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집중을 해도, 이건 저의 관점이지만 지방보다는 무조건 서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서울이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거예요. 지방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서울 쪽으로 항상 목표를 갖고 이 파이도 지방보다 서울이 훨씬 크고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내 목표 자체를 지방으로 잡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뭐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설령 부모님 말씀처럼 지방에 이제 목적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다고 지방에 뭐 관심을 못 갖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인터넷 세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이제 조율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뭇잎. 처음 면접 연락 왔을 때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정도 보겠다고, 그쵸? 하더니 갑자기 각 나라에서 담당자 의사로 구성된 면접관님들이 너무 상세히 질문하시는데 제가 엄청 얼어서 입도 못 댔어요. 나중에 한숨 쉬더라고요. 나무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딪혀야 돼요. 제 아내도, 조금 영어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좀 부족한 편인데, 제가 용기를 많이 주고 있고, 제 아내가 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에요. 저는 좀 나대는 스타일인데. 근데 영어는요, 못해도요, 그냥 철판 깔고, Hi, how are you? I'm doing good. What about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라고 뭐, 저도 뭐 영어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뭐,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못했을 때, 어렸을 때, 저는 근데 뻔뻔함이 있었어요. 영어는요,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제일 첫 번째, 뭐 재료 뭐 무슨 뭐 좋은 선생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뻔뻔함이에요. 뻔뻔해야 돼요, 영어는. 그냥 들이대세요. 그냥 들이대세요. 그냥 들이대셔야 돼요. 응?
문법 상관하지 말고, 어? 모르겠으면 eat, eat, you eat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럼 이게 틀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Did you eat?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고, 그렇게 뻔뻔하게 부딪히다 보면 늡니다. 뻔뻔하게 부딪히세요.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요. 아, 저는 나무님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요. 한숨 쉬었죠? 다음에, 이번에 한숨 10번 쉬었으면 다음에 5번 쉬고, 다음에 3번 쉬고, 2번 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저희 한국 사람인데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한 거지. 네. 김용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현재 47살인데, 올해 지방에 간호학과 수시 합격했어요. 내년에 입학해서, 51살, 그러니까 51살에 졸업이고, 1년 임상하고 미군 부대 간호사로 취직할 수 있을까요? 아, 영어는 잘해요. 야, 김용훈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런,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또,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개인적으로 김용훈 선생님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많이 궁금해요. 그냥 뭐, 감히 제가 좀 이렇게 유추하기에는 영어를 또 잘하신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뭔가 미국에서 사셨던 분이 아닐까? 또, 저보다 또 연배도 있으시고, 지금도 이제 간호학과 수시를 합격했다는 얘기는 아직 학생으로서 입학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과 어떤 되게 많은 인생을 거쳐오셨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51살에 졸업을 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김용훈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궁금해요. 한국 간호사를 하려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내가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에 와서 어떤 해외 간호사 하려고 했던 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목표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선생님처럼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은 네. 보통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려고 그 연세에 간호학과 쉽게 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만 다시 대답을 드리면 미군 부대 간호사 취직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장담 못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이란 나라, 미국 무대 사회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공식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야, 그래도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함부로 뭐라고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 아, 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인사과 채용 직원도 아니고 좀 어렵지만 야, 좀 어려운데요. 근데 영어는 잘하시고 만약에 커리어가 좋으시다면 저는 뭐안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분들은 가장 장점이 뭐냐면 연세가 있으시지만 경력이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너무 잘하신다면 이력서만 붙는다면 면접에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면접은 실전이고 면접을 한국말로 보지 않거든요. 나무님, 저도 뭐 영어를 뭐 조금 한다 해도 면접은 늘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면접하려니까 제가 처음 미국 무대 갔을 때 정말 사실 놀랬던 게 뭐냐면 와 진짜 처음 미국 무대 갔어요. 거짓말 안 하고 영어 면접을 10개 물어봤어요. 그 나무님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뭐 나름 뭐 준비도 열심히 해갔고 평소 영어도 그 조금 했고 했는데도 엄청 떨렸고 뭐 어떤 문제들은 뭐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계속 물어보길래 좀 언제까지 물어보나 좀 분위기는 되게 편하게 만들어지지만 야, 진짜 한국에 비해서 문제를 너무 막 물어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김용훈님, 어쨌든 제가 뭐 함부로 안 된다라고 안 된다라든지, 된다라든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불가능이라든지 어떤 제한적인 뭐,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막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군 부대라는 벽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은 그래도 네 공급이 좀 적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미군 부대는 항상 그냥 어떤 내가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데 옵션으로 그냥 이게 기회가 되면 한번 넣어보지 뭐 한번 넣어보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메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목표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아 미국에 살다 오셨군요. 그렇죠. 역시 제 예측이 맞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 뵙다 보니까 대충 이제 그 감이 좀 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게 미국에서 왜 갑자기 오셨는지 그거를 좀 사실 궁금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간호사를 하셨던 분인 건지
아니, 안 하셨던 분인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간호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간호사 하셨으면은,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그냥 따면 되거든요. 학교 입학 안 하고. 네, 뭐,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이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들어와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늦은 시간에 제가 뭐라고. 정말. 선생님.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저번 주에 너무 혼자, 이렇게 떠들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막 너무 이게 늦은 시간 와주셨는데 좀 최대한 유용한 얘기 좀 지루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지 모르고 물을 준비하는데 너무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물한잔 마시겠습니다. 좀 낫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을 너무 혼자만 해가지고 진짜. 자. 나무님, 저도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해서 부딪혀봤는데 거의 뭐 병아리처럼 입이 얼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지 막막해졌어요. 미군 부대 외부 공고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나긴 나나요? 네, 네 나긴 납니다. 저는 최대한 중복적인 얘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군 부대 외부 공고에 대한 얘기는 제 블로그 글도 많이 보시고 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넬스랩 카페를 천천히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진득히 하루하루 그냥 한 5분씩이라도 이렇게 글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좀, 네, 정보를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너좀 미군 부대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제또 미군 부대 전자책을 참고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님, 지금은 제가 좀뭐 바쁘긴 하지만 언제 뭐 모르겠네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나무님과 통화를 해봐야 또 나무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 있는지 저보다 또 잘하실 수도 있는 거고, 모르죠, 저야. 그래서 한번 뭐 나중에 컨설팅이라든지 면접 컨설팅도 한번 또 생각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아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아님은 제가 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누구실지. 이렇게 또 늦은 날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한국 간호사로서 커리어 챙겨서 어디에 써야 할까요? 종, 대병, 3교대 경력 쌓아야 하는 이유가 문득 궁금해져, 요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대병의 커리어는요, 결국 그냥 말 그대로 impatient 해요. impatient skills.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미국을 갈때 에이전시랑 컨택을 하지 않습니까? 에이전시가 가장 좋아하는 간호사는 딱두 가지입니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 현재 경력을 유지하는 간호사, 경력이 많은 간호사,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간호사 두 가지입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즉 외국인 노동자죠. 외국인 노동자를 바로 투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널스를 채용할 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커리어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무슨 뭐 보건소 간호사를 했다, 뭐 어떤 외래 간호사를 했다, 등등 뭐 건강 뭐 무슨 뭐 건강 뭐라 해야 되냐? 건강검진 그런 센터 간호사를 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뭐, ICU, ER 널스가 있을 때, 당연히 에이전시에서 입장에서는 대병 커리어를 많이 유지하고, 거기다 플러스 영어까지 하면 더 좋고, 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병을 다닐 때, 그때 다 힘들어요. 너무나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선택에 좋고 나쁨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대병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선택을 했어요. 내가 대병을 다니자 선택하고 있어요. 나쁜 것,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 지금 짜증나는 것, 좋은 것,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버티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나의 커리어가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때려쳤다. 2, 3개월 때려쳤어. 좋은 것? 나 지금 행복해. 나 얘한테 욕안 먹어도, 이상한 선배, 이상한 의사한테 욕안 먹어도 돼. 나쁜 것? 2, 3개월 대병을 다니고 그 커리어로 다음 잡을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 나와서 뭐 다른 잡 찾으면 될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건 알지만, 굳이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처음 임상 버텨야 돼요. 어느 정도는. 최소 1, 2년은 버텨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또뭘 하더라도, 인내심도 생기고, 또, 뭔가를 할수 있어요. 그 커리어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임상 경력 짧은 사람 치고 좀 이렇게 고생 안 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부분 좀 고생했지 않나. 네. 선생님, 미군 부대 간호사 유니폼 뭐 입어요? 네, 뭐 이거는 좀 부대마다 할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은 보통 이렇게 본인만의 스크럽을 입거든요. 미국은. 네, 스크럽을 입는데
미국에서도 병원에서 나온 유니폼 있는 사람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통은 스크럽을 사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한 똑같고요.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스크럽을 입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그냥 사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웃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정의학과 간호사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이제 전문 담당 이제 널스이기 때문에 family practice clinical nurse이기 때문에 외래 간호사로서는 이제 사복을 입고 또 일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나무님, 네, 기회가 된다면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학원 때문에 몇달 바쁘실 예정이라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뭐 컨설팅 그 창을 닫아놓지는 않았지만은 또 나무님 또한 저한테 면접 컨설팅을 이제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좀 저희가 좀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뭐 어떤 목적이라든지 조금 그러니까 본인 스크립트를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써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을 스크립트 써드리고 뭐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서포트 도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방법,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등등등. 그리고 스크립트도 써오시면 체크해드리고 등등.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또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의 어떤 현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호우님, 미군 부대 간호사는 3교대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미군 부대 간호사는요, 일단 외래 간호사들, 즉, 이제 뭐, 그러니까 상근직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간호사들은 대한민국 일반 뭐 대학병원 외래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일반 상근직이고요. 저 또한 기본적으로는 월금 네, 루틴으로 이렇게 주 5일 일하고 있고요. 만일 어떤 ER이라든지 또 다른 특수부서가 있는데요. 보통 루틴은 2교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평택 원투원 병원 기준으로 PACU라는 그 회복실이라고 하죠. 그 부서 같은 경우는 2교대도 아니고 상근직이지만 그 오는 시간대가 달라요. 오는 시간대가 어떤 팀은 뭐 일찍 오고 어떤 팀좀 늦게 오고 이런 식이라서 네, 조금씩 다르다는 점. 하지만 임상 파트의 경우도 3교대는 아니고 2교대다. 네. 하지만 미군 부대 간호사 선생님들이 외래 간호사가 더 많이 많습니다. 예, 네, 2교대 하시는 선생님들보다는 네. 하하, 간호 장교 느낌이에요? 아니죠. 간호 장교는 보통 다 군복을 입고 하죠. 그래서 사복은 입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네. 야, 그래도 저번에도 한 13분, 16분 이렇게 막 들어와주시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오늘도 그 10분이나 들어와주시고 진짜 야, 이 늦은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네, 용은 킴님. 널스맨송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 네, 감사합니다. 별 뜻은 없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뭐제 영어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 Matt였는데 Matt. 그래서 영어 이름이 Matt송이에요. 근데 뭐 그냥 또 널스다 보니까 그냥 뭐 재밌자고 했는데 널스맨송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원 다니신다고 했는데 전공이 무엇이냐고. 네, 저는 현재 저는 사실 보통 사실 한국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희귀한 간호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간호사 석사를 하는 것보다 저는 좀 공중보건 쪽, 즉, 공중보건의 퓨전 버전인 환경보건 시스템 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중보건의 퓨전 버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는 이유가, 뭐, 또 모르지만, 또 언제 올지,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딱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위해서 하기보다 그냥 내가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나중에 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인드로 삽니다. 네. 저는 그 말에 대한 정말 힘을 믿어요. 진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뭐가 됐든. 대학원도 내가 다녔을 때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고요. 돈 공부? 마찬가지고요. 벼락치기로 한두 번, 뭐, 토익이든, IELTS든, 뭐, 엔클랙스든, 한두 번 잠깐, 반짝, 잘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나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아무 이벤트도 없을 때,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벼락치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요즘 제 자신 싫은 이유가, 나머지들은 다 그래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학원을 제가, 저도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벼락치기 하고 있어요. 졸업시험을.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한건다제 탓인데, 참 징징대고 있고, 스스로 투덜대고 있고, 참 부끄럽습니다. 참 어렵다는 핑계로, 그쵸? 다 핑계예요, 핑계. 송용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같은 송 씨시네요.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라이브엔 처음 참여한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 면허, 미국 면허, 와우, unbelievable. You have both license?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랑과 10년 살다가 둘째 출산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에이전시랑 프리미엄 진행하다가 임신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축복 그 자체다. 난 진짜 임신하신 분들 정말, 진짜 리스펙입니다. 진짜 어느 누구를 정말 선생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정말 진짜 리스펙이고, 정말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질문 끊겼네요. 에이전시에서 대사관 인터뷰 직전에 withdrawal 한다 연락이 왔는데, 혹시 어찌해야 할까 아시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어찌할 바를, 이거는 조금 제가 조금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선생님께서 지금 에이전시랑 프리미엄 진행을 하다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임신을 해서 내가 지금 계약을 포기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왜냐면 임신한 상태로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임신에 대한 상태로 미국을 가는 게좀 어렵다라는 지금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갈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되는 건지. 근데 모르겠어요. 인슈런스적인, 지금 개인적으로 임신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슈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비를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근데 그 점은 선생님께서 뭐 개인적인 인생을 더잘 아실 테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선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인생은 다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용해 선생님.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예를 들면 미국 간호사를 다 준비했었던 사람이에요, 몇년 전에. 하지만 뭐안 갔든 못 갔든 안 갔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복합적이에요. 뭐 저도 서울성모병원을 다녔으면 정말 이 병원은 그지 같아서 갔을 텐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주한미군 부대 왔고, 내가 이걸 버리면서까지 가족을 막말로 여기 두고 버리면서까지 미국에 가는 게 맞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거기까지 가나 등등. 아 그래, 또또 또 거기 가서 꿈은 이루고 싶고, 한번 또아또 아, 또 멋지게 또 나의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고 등등등. 다 가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지금은 용해 선생님도 제가 정확한 뭐 디테일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임신을 해야 된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퍼즈 호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건강한 아이, 좀 스테이블한 라이프와 지금 임신한 상황에서도 좀 무리해서 내가 미국을 진행하냐, 이 상황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은 제가 볼때 남이 해줄 수 없어요. 계속 시소저울을 할 거예요. 남이 해줄 수가 없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전시에서 만약에 인슈런스에 대한 보험이 좀 괜찮고, 미국 가셔도 오비 케어하고 문제가 없다면, 뭐, 미국에 가셔도 되겠죠. 뭐, 선생님만 너무 계속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또 이제 아이한테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인슈런스적인 문제가 있고 하면은, 저는 뭐그 어떤 것도 정말 소중한 아이랑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정말 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좀 먼저 이렇게 포커스를 두셔서 좀 안전하게 또 건강 출산을 먼저 하시는 게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출산을 하셨어요? 아, 그 얘기 진작 하셨어야지. 임신이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저는 처음에 임신만 됐다고 하시길 출산 안 하신 줄 알았어요. 네. 출산하셨군요. 임신 중 연락이 왔고, 프로세싱 빨리 하지 못하니까 withdraw 한다고 이메일만 오고, 그럼 프로세싱 어디서 어찌 멈춘 건지 뭐알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다른 에이전시와 다시 계약할지 가능. 저야 뭐, 아 제가 뭐, 제가 자세는 모릅니다. 제가 뭐, 에이전시 회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다른 에이전시와 다시 재계약 가능할 거? 당연히 가능하죠. 뭐, 선생님, 에이전시는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출산했고, 선생님이 미국에 갈 의지만 일단, 에이전시가 가능, 왜 가능하지가 않죠?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생님들을 미국에 보내서 자기가 돈을, 선생님들을 미국에 보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격이 되고 한다면, 에이진 씨 입장에서는 보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뭐, 원래 기존의 에이진 씨랑 어떻게 얘기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급할 거 없어요. 그냥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천천히 선생님한테 가장 적합한, 네, 그런, 네, 에이진 찾으셔서 지원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진짜 물 없었으면 죽었어요, 저 진짜로. 목이 너무 탄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하면요, 진짜 신기한 게요, 거짓말하고 저 혼자 떠들어서 그런가? 진짜 한 시간이 훅 가요, 훅 가, 진짜로. 와, 벌써 10시 50분이야. 제가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유튜브를 그래도 하자. 내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하자고 했고, 그래도 졸업시험 칠 때까지는 내주는 좀 그렇고, 제가 좀 격주로 최대한 뵈려고 해요, 격주로. 그래서 뭐 격주나 아니면 뭐좀 시간 있으면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격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졸업시험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네, 여러분 시간 조금 남았는데, 혹시 뭐 여러분들 아무 또 얘기는 여러분들 질문해 주셔야 제가 또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 안 하시면 제가 무슨 뭐 유재석 형님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용해님, 네, 용기 가지셔서 뭐 천천히 좀 스테이블 되시면 에이전시 천천히 연락해서, 아니면 기존 에이전시한테 아, 기존 에이전시한테 나 문제 없다, 지금 가도 된다, 위스트롤 하지 말아라, 말 보내세요. 보내면 되죠. 다 받아줍니다. 에이전시는 그냥 우리를 돈벌이 이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참 저를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또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바쁘신 와중에도 이밤 11시가 다 돼간 이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유튜버인 저를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무진장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또 얘기해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뭐 주제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뭐 저를 많이 혼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혼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혼을 놔야 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의견 피드백 듣고 해야 계속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막 던지세요. 그냥 막 던지시고 저도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실행이 되다 보면, 내가 실행하기 전에 몰랐던 것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나도 모르게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목표를 위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just go for it, okay? Just go for it. Yeah, just move on, okay? 그냥 움직이십시오. 아, 용해 선생 한국이 너무 좋대요. 아유, 뭐 미국 분이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떤 국적이신 분이지만 한국, 아, 솔직히 좋죠. 솔직히 돈만 많으면 저는 한국 살것 같은데요, 진짜로. 아, 한국 소환 편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빠르죠. 뭐 24시간 뭐 장난 아니죠. 안전하죠. 뭐 한국 재미가 더 많아요, 그 어떤 나라보다. 네. 네, 하하 선생님. 네, 뭐 많이까지는 아닌데요, 일단 제가 이제 약간 좀 군산역 앞에 살거든요, 저는. 네, 저는 여기서는 이제 뭐 그냥 저 잠만 자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여기 군산역 근처 앞에 바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뭐 되게 좀뭐 바다 뭐라 그랬어, 이제 좀 자주 봐가지고 좀 갯벌 같은 바다인데, 서해 바다다 보니까 동해랑 완전 다르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또 가끔 물 차고 하면은 굉장히 일몰이죠. 근데 여긴 진짜 일몰이 진짜 멋지긴 해요, 진짜. 일몰 멋지고, 군산에서 가끔 선유도라는 곳이 있어요, 선유도. 거기를 제가 가끔 이제 좀 이렇게 뭐 한번 가고 싶을 때, 거기는 정말 좀 거기도 되게 시원하고 약간 섬이거든요. 그래서 멋지고, 가서 카페 가서 힐링하고 또 작업하고 가끔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 요즘 생각해보니까 바쁘단 핑계로 선유도를 잘못 갔네요. 한번 좀 가봐야겠네요. 네, 모야무님. 네, 모야무님. 모야무님은 제가 볼때 아까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도 되게 많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PX 엄청 좋던데 혜택 받으시나요 하셨는데, 사실 네, 받지 않습니다. 네, PX 혜택은 오로지 미국인 국적인 군인들이 받고, 저는 PX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또좀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 아 어쨌든 진짜 오늘도 한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한 10분 정도는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제 라이브에 있어서 좀 피드백이라든지 뭐 주제라든지 뭐 던지고 싶으신 거뭐 그냥 이렇게 계속 해도 좋고요. 뭐든지 칭찬이라든지 욕이라든지 다 해주셔도 됩니다. 아, 솔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솔리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끝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간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신규 입사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대한민국에서라면 뭐 결국 간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정말 시비어 환자, 그리고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 그런 환경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또 이런 크리티컬한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내가 뭐 마취과 간호사인지 수술방 간호사인지 이하 간호사인지 아이슈 간호사인지 어떻게 대처할지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빅5 병원이 많이 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생사를 오가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제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항상 얼러트 돼 있어야 되고, 정말 예민하고, 일단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익숙해지고,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죠. 네. 간호 전문성은 제가 볼때 간단해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내가 출근해서 환경에서 환자를 익히고, 그 환자에 대한 케이스를 계속 공부하고, 또그 공부한 것을 실행에 이행하고. 근데 정말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실수를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가 그 상대방의 환자에게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늘그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수혈할 때 항상 더블 체크해야 되고, 뭐, 15분씩 바이탈 체크해야 되고, 항상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인드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아, 평택에 살다가, 와, 여수까지 가셨어요? 저랑 좀 가깝네요. 평택 미국무대 가정의학과 선생님 친구로 지냈는데 미국에 가셨어요. 네, 아마 제가 평택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생님들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정학과 선생님을 담당하던 이제 간호사였으니까요. 네. 어이구. 네. 네. 저는 평택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택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군산까지 가게 됐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책을 보시거나 블로그는 안 써있나 하여튼 책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평택에서 KG7 열수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운 좋은 기회에 또 운 좋게 붙어서 KGS9으로 프로모션을 제가 어떻게 붙게 되어서 어제 승진을 해서 군산에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서 왔고요. 거리가 좀 멀어진 것이 있지만 그것 빼고는 사실 저는 다 만족을 합니다. 네. 어떤 선생님께서도 평생 살다가 갑자기 여수에 가셔서 삶이 너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여수 최근에 한번 그래도 여행을 간 적도 있고, 평택은 또 제가 3년 2개월 동안 그 미닥이라고 원턴 호스피털에서 한 3년 2개월 정도 이제 일했었고요. 네, 추억이 많은 곳이죠. 네, 나무님. 네, 라이브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조금은 치열업받는 기분이 좋네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부탁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HY님 질문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미 공군이 궁금한데 간단히 소개시켜 주세요. 기술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너무 질문이 광범위해요. 군산 미 공군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이미 공군에 대해서 뭐 1부터 10까지 얘기하면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간호사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기술직 많이 또 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무리 우리 기술직, 간호직, 이런 조합 포지션에 대한 분야는 다르더라도, 채용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 등등이 다 같기 때문에,
미군 부대 카페도 좀 많이 참고를 하시고, 제 전자책을 보시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군산 미 공군 부대에 대한 그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부대에 대한 어떤 상황도 알수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 제 전자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군산 미군, 아까 군산, 아까 미군 부대에 대한 다음 카페도 네, 한번 검색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광범위, 제가 볼 때는 조금, 질문이 좀 광범위한 것 같아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직에 대한 잡 포지션도 잘 찾아보시고, 꾸준히 찾아보시면 늘 있고, 늘 나옵니다. 그리고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 겸손하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외부 구직자라면 정말 더 간절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본다는, 내가 매일매일 그 job 포지션을 사이트를 본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는 내부 구직자, 심지어 이제 안정이 됐고 했는데도 정말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내부 구직자인데도 저보다 안 본다라는 것은 사실 내 열정,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열정에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부 구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보는데, 제가 외부 구직자일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준비했겠습니까? 정말, 정말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 열심히 언제 올지 모르는 면접을 늘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 간호직 다 상관없습니다. 영어는 공통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떤 전반적인 설명인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부원검 님도 다양한 기회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딱 11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만나뵙게 반갑고, 제가 지금은 최대한 시간 날때 이제는 조금 제가 원래 좋아하던 이런 유튜브라든지 또 엔잡이라든지 뭐 블로그, 유튜브 등등등 너무 많은 것들 영어 과외도 하고 있지만, 최대한 좀 줄이고 있어요. 영어 과외도 좀 줄이고 있고, 뭐 하여튼 글도 쓰고 싶은데 좀 줄이려고 하고,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계속 뵙고 싶고요. 또 2주 후에, 한 대충 2주 후에 억지로 참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나면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2주 후에 또 우리 많은 질문 갖고 또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매일 내가 했던 약속, 이것 뭐책 읽기 5분, 운동하기 5분, 뭐 건강한 밥 먹기 조금, 그냥 하루하루 꾸준하는 거 매일매일만 하면 돼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영어 공부 하루 10시간 할 필요 없어요. 영어 말하기 공부 하루 10분, 독서 10분. 조금 조금씩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핑계대지 않고 그냥 열심히 알고 그냥 꾸준히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리오스! 저번에 제가 먼저 안 나가면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의가 없으려는 건 아닌데, 제가 먼저 퇴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딱 끊기기 때문에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